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참가자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26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듣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26번부터 29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3. 정답은 4번입니다. 26번. 대사관에 가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대사관에 가겠어요. 27번. 돈을 찾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돈을 찾아요. 28번. 발이 추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발이 추웠어요. 29번. 줄을 끊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줄을 끊어요. 30번부터 34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번. 가방이 있습니다. 2번. 컴퓨터가 있습니다. 3번. 전화기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0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도입니다. 2번. 여권입니다. 3번. 사원증입니다. 4번. 신용카드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도입니다. 2번. 여권입니다. 3번. 사원증입니다. 4번. 신용카드입니다. 31번.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전화를 합니다. 2번. 음악을 듣습니다. 3번. 사진을 찍습니다. 4번. 물건을 운반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전화를 합니다. 2번. 음악을 듣습니다. 3번. 사진을 찍습니다. 4번. 물건을 운반합니다. 32번.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불을 끕니다. 2번. 복사를 합니다. 3번. 샤워를 합니다. 4번. 종이를 자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불을 끕니다. 2번. 복사를 합니다. 3번. 샤워를 합니다. 4번. 종이를 자릅니다. 33번. 두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식당 차림표입니다. 2번. 영화 시간표입니다. 3번. 회사 게시판입니다. 4번. 버스 노선 안내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두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식당 차림표입니다. 2번. 영화 시간표입니다. 3번. 회사 게시판입니다. 4번. 버스 노선 안내판입니다. 34번.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간호사입니다. 2번. 미용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운전기사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간호사입니다. 2번. 미용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운전기사입니다. 35번부터 39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1번 죄송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실례합니다. 4번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5번. 한국 친구가 많아요? 1번. 아니요. 아직 안 왔어요. 2번. 아니요. 한 명밖에 없어요. 3번. 아니요. 가본 적이 없어요.
4번. 아니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 친구가 많아요? 1번. 아니요. 아직 안 왔어요. 2번. 아니요. 한 명밖에 없어요. 3번. 아니요. 가본 적이 없어요. 4번. 아니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36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왕 리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왔습니다. 1번. 오래간만입니다. 2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3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4번. 실례지만 이름이 무엇입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왕 리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왔습니다. 1번. 오래간만입니다. 2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3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4번. 실례지만 이름이 무엇입니까? 37번.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번. 31살입니다. 2번. 10월 24일입니다. 3번. 제 여동생이에요. 4번. 이영수라고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번. 31살입니다. 2번. 10월 24일입니다. 3번. 제 여동생이에요. 4번. 이영수라고 합니다. 38번. 오늘이 수요일이지요? 1번. 아니요. 목요일이에요. 2번. 아니요. 오후 3시예요. 3번. 아니요. 오늘은 못 가요. 4번. 아니요. 수요일에 만나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이 수요일이지요? 1번. 아니요. 목요일이에요. 2번. 아니요. 오후 3시예요. 3번. 아니요. 오늘은 못 가요. 4번. 아니요. 수요일에 만나요. 39번.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1번. 네, 또 오세요. 2번. 네, 잘 지냈습니다. 3번. 네, 수고하셨습니다. 4번. 네, 제가 가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1번. 네, 또 오세요. 2번. 네, 잘 지냈습니다. 3번. 네, 수고하셨습니다. 4번. 네, 제가 가겠습니다. 40번부터 42번까지는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40번. 저는 배나무와 사과나무가 있는 과수원에서 일합니다. 오늘은 배를 따서 하나씩 포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배나무와 사과나무가 있는 과수원에서 일합니다. 오늘은 배를 따서 하나씩 포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41번. 제 직업은 경찰관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 정리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제 직업은 경찰관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 정리를 합니다. 42번. 실례지만 직업이 뭐예요? 저는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일을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지만 직업이 뭐예요? 저는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일을 해요. 다음은 43번부터 48번까지 문제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43번. 저는 내년에 한국에 일하러 갈 거예요. 어떤 일을 할 건데요? 큰 배를 만드는 일을 할 거예요. 살 집은 구했어요? 아니요. 공장에 기숙사가 있어서 거기서 살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내년에 한국에 일하러 갈 거예요. 어떤 일을 할 건데요? 큰 배를 만드는 일을 할 거예요. 살 집은 구했어요? 아니요. 공장에 기숙사가 있어서 거기서 살 거예요. 44번.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여섯 시에 일어나요. 그렇게 일찍이요? 회사에 일찍 출근해야 해요? 아니요. 출근 시간은 9시인데 오전 7시부터 8시 반까지 학원에서 컴퓨터를 배우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여섯 시에 일어나요. 그렇게 일찍이요? 회사에 일찍 출근해야 해요? 아니요. 출근 시간은 9시인데 오전 7시부터 8시 반까지 학원에서 컴퓨터를 배우거든요. 45번. 아저씨, 극장 앞에 차를 세워도 돼요? 아니요. 극장 앞에는 주차하면 안 돼요. 주차장은 지하에 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 요금을 내야 해요? 아니요. 안 내도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저씨, 극장 앞에 차를 세워도 돼요? 아니요. 극장 앞에는 주차하면 안 돼요. 주차장은 지하에 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 요금을 내야 해요? 아니요. 안 내도 돼요. 46번. 무슨 노래를 듣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 대장금에서 나온 노래를 듣고 있어요. 참 좋지요? 네. 노래가 드라마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무슨 노래를 듣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 대장금에서 나온 노래를 듣고 있어요. 참 좋지요? 네. 노래가 드라마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47번. 한국에서 무슨 일 하세요? 장갑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해요. 그 공장에는 직원이 모두 몇 명 있어요? 네 명 있어요. 세 명은 외국 사람이고 한 명은 한국 사람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에서 무슨 일 하세요? 장갑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해요. 그 공장에는 직원이 모두 몇 명 있어요? 네 명 있어요. 세 명은 외국 사람이고 한 명은 한국 사람이에요.
48번 실례합니다. 공중전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 건물 안에는 없어요. 건물 밖으로 나가도 근처에는 공중전화가 없을 거예요. 제 휴대전화를 빌려드릴까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합니다. 공중전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 건물 안에는 없어요. 건물 밖으로 나가도 근처에는 공중전화가 없을 거예요. 제 휴대전화를 빌려드릴까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49번부터 50번까지 문제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저는 치즈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깨끗한 우유만 사용해서 치즈를 만들기 때문에 치즈가 아주 맛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장에 들어갈 때 방진복을 입고 에어 샤워를 해서 먼지를 모두 없게 합니다. 깨끗한 곳에서 치즈를 만들어야 좋은 치즈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일하기 전에 남자 직원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되고 여자 직원은 화장을 진하게 하면 안 됩니다. 치즈에 나쁜 냄새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회사에서 만든 치즈는 냄새도 좋고 맛도 아주 좋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치즈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깨끗한 우유만 사용해서 치즈를 만들기 때문에 치즈가 아주 맛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장에 들어갈 때 방진복을 입고 에어 샤워를 해서 먼지를 모두 없게 합니다. 깨끗한 곳에서 치즈를 만들어야 좋은 치즈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일하기 전에 남자 직원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되고 여자 직원은 화장을 진하게 하면 안 됩니다. 치즈에 나쁜 냄새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회사에서 만든 치즈는 냄새도 좋고 맛도 아주 좋습니다.